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또 온라인 예배들 성도들 서로 인사합시다. 불신 영혼을 사랑합시다. 네, 이거 되는 말씀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세계 사람들의 이 행복도를 조사하는 세계 행복도 보고서 2020년 판이 공개가 됐어요. 세계 행복도 이 보고는 유엔 산하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 지속 가능한 발전 솔루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관에서 2012년 이후에 매년 발표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 146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별 1,000명씩 그렇게 시민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그 평가 기준은 이제 소득, 기대 수명, 사회적 지원, 자유, 관용, 부패 지수, 이 여섯 가지 항목으로 3년치 자료를 분석을 해서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이번에 이 발표된 세계 행복도 1위가 어디냐? 유럽의 핀란드입니다.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그 뒤로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순으로 유럽 국가가 싹 다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6위, 싱가포르가 27위, 일본이 24위, 일본이 54위, 우리나라 몇 위 같아요? 59위. 우리나라 다음으로 필리핀, 그 다음에 태국이 나가요. 경제협력기구인 OECD 국가 39나라 중에서 꼴통.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세계경제대국 10위예요 수출만 말하면 7위예요 자, 근데 한국의 이 한국 사람들의 행복도를 말해라. 얼마나 행복하냐? 부끄러울 정도다. 특히 우리나라가 6개 이 조사 항목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자유 부분입니다. 자유. 이 부분이 113위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케냐 콩고보다도 못해요. 작년은 144위에서 조금 올랐어요. 그래도 자유 없어.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이 문화 속에서 정말 비복음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비복음적 요소. 여전히 우리는 그런 영향 속에 지금 그대로 살고 있어요. 강단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누리라. 복음을 인정해라. 그렇게 강조를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교인들이 누림이란 단어 자체를 누린다 이 자체를 뭔가 나와는 좀 안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 누림보다는 눌림이 더 친근해. 날 눌려왔어. 부모에게 눌려왔어. 장가를 갔더니 마누라에게 눌려. 자식들은 부모에게 눌려. 뭐 어디 학교 가면 선생님도 눌려. 선배들에게 눌려. 이 눌려온 체질이 돼가지고 누리라는 말에 난 너무 어색해 이 말이. 체질 문화 그 자체가 그렇게 되어서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참 자유함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눌려 있어요. 눌려 있어요. 누가 눌렸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제한시키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겁주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기죽이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주신 그 탈란트를 펼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냐고요? 오랫동안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 율법적 종교생활이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싹 다 대부분 거의 다 눌려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축복 하나도 못 누리고 뭔가 공허해. 이게 다가 아니야. 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풍성함 말은 알아들겠는데 나는 안 돼. 그래서 목사들은 정치합니다. 연합활동하고 뭔가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좀 직책 따라서 높은 데 올라가면 기분 좋고 뭐 총회장하면 기분 좋고 뭐 어디 뭐 뭔가 이 총회 가서 뭐 이게 석이라도 맡으면 뭔가 이름도 나고 기분 좋고 허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뭔가 나를 좀 말아주고 뭔가 나가 칭찬 좀 받고 뭔가 좀 내가 높아지면 되게 살맛나고 알아주면 기분 좋고 무시하면 기분 나쁘고 이거 다 받는 사람들이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 하나도 못 느끼고 살아. 율법적 종교생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어쩌다는 얘기입니까? 누리라고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율법 기준에서 스스로를 제한시키고 남도 제한 자기도 제한 스스로를 율법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사니 무슨 행복도가 무슨 행복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감격이 찬양이 나오겠어요? 이 눌리는 삶 속에서 맨 남 눈치나 보고 비교시나 가지고 그러니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GDP 현장 속에서 꼴도 꼴지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이 다 율법 가지고 여러분 살아온 우리 유교 문화 속에서 비교의식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체질이 이 계속 속고 있어요. 이 문화 속 이 현장에서 복음 가진 우리는요 이제 우리 적어도 우리 예언교만큼은 이 눌림에서 완전 자유합시다. 눌림에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어요. 어떻게 살고있는지도 상관없어요. 나는 복음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다.
제가 지난주일날 3주일까지 3주에 걸쳐서 강조한 로마서 8장 말씀 속에 참 자유, 참 누림에 살 수 있는 영적 비밀을 그렇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세 가지의 영적 선언, 이 세 가지 영적 선언만 여러분이 제대로 가지고 붙잡고 있어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눌림이 아니고 참된 누림의 삶을 살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자, 화면 띄웠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38절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실 로마서 8장 이 세 가지의 영적 선언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느냐고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줬는데, 글씨가 다 이뤘는데 왜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눌리고 사냐? 안타까웠어. 영원히 완벽하게 보장되어 버렸는데 뭐가 그래 두려웠어? 뭐가 그렇게 삶 속에 그칠 게 있냐? 바울의 탄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까지 이제 더 이상 율법적 종교생활 하지 말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 기준으로 영적 갈등할 이유가 없다. 이 사실을 다양한 각도로 설명한 후에 오늘부터 로마서 9장부터는 이제 이전 삶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동족군에 대한 열망입니다. 동족군에 대한 열망, 이걸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신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겠다는 이 하나님의 기대와 완전 소통되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문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표 되기 바랍니다. 네,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처해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가는 삶의 현장, 그 현장에 나를 통해서 모든 불신 문화가 사라지고 복음 문화가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생명 살리는 열망입니다. 자, 1절 2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가장 앞서서 핍박하던 핍박자였지만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 삶을 살게 되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일심전심 지속으로 이 사명을 내가 감당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마다 고통이 다 있어요. 고통이 뭐 고민과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는데 고통을 보면 병들어서 고통이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고통이고 가족관계가 어려워서 고통이고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서 고통이고 다양한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받는 고통들은 싹 다 거의 다 싹 다 영적인 게 아니에요. 서론적인 거예요. 다 장세 3장 중심이고 6장 중심이고 11장 중심이에요. 뭐 어떤 변명도 필요 없어요.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그 욕심을 내다보니까 그게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서 고통이 오지요. 근심이 오지요. 갈등이 오지요. 시험이 오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은 이런 서론적인 고통이 아니고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니고 본론적 고통. 다시 말하면 영적 고통. 여러분 영적 고통 해본 적 있어요? 영적 고통 거의 다 육신적 고통이지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실 사단이 시기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나 고민이 많아. 다 서론이. 3절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곤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꺼리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뭐냐? 자신의 형제, 자신의 곤륙 친척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통. 누구보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 영적 진리를 증거하면서 이방인을 살리고 있는데 정작 자기 동족은 이미 예수님의 메시아를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저주를 받고 있으니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에게도 부름을 받아 이방인들에게는 계속 복음을 전개해서 막 구원역사를 하고 지교가 세워지고 전세 확산이 유럽이 되고 있는데 진작 자기 동족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사실적으로 얼마나 간절했던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구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동족 좀 구원받으면 좋겠다. 구원이 너무 중요하니까. 자신의 동족이 자신의 친척이 자신의 이 형제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끊어져도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좀 구호 좀 해주세요.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 후에 그가 이렇게까지 말한 것이 뭐냐? 그만큼 생명 구원에 관한 열망이 크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게 환영이나 뭐 대우를 받아서 이렇게 말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이 동족들이 예수를 전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바울 저거 죽여야 된다라고 결사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내가 저 바울 죽이지 않고는 나는 밥도 안 먹겠다,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결사대가 적시로 그냥 40명이 결성이 돼가지고 뒤를 쫓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평생 쫓겨다녔대요. 결사대가 죽이겠다고 달라드니까. 그런데 이런 자기 동족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동족을 향해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큰 거예요. 구원에 대한 열망. 너무 속고 있는 저 자기 동족들의 그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언약적 한을 가지고 지금 도전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런 상황 속에 처한 분들 많아요. 불신 가문에서 자라나가지고 자신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정말 하나님 시간 보태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복음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다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교회 와서 이렇게 자라는데 안타깝게도 자기 부모는 자기 말 안 믿어. 자기 부모에게 복음 전하는 안 받아. 자기 형제들은 복음을 안 받아. 자기 자녀들도 복음을 안 받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 복음을 안 받아.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지고 답답하겠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정말 잘하는 분들이 거의 혼자 신앙생활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남편이 신앙이 되게 좋아가지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데 부인이 열정 같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많아요. 왜냐, 우리 교회 장로님 부인들 전도사들이 많아요. 같이 열정으로. 그게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같이 열정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같이 몸된 교회에서 감치 하나님 각자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그 현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 24개여 있어 이 일 때문에 기도한다. 행복한 거예요. 그런 장로들은 목사의 심정도 잘 알아요. 목회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싸움을 싸우면서 하는지를 그분들은 잘 알아요. 그래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영적 깨어 있으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가족 복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기 제일 어려워요. 그것도 가족들, 제일 친한 친구들. 뭐 뻔히 뭐 내 속 다 아니까, 내가 살아온 거 다 아니까 그 선입견 때문에 안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교회가 4월 15일 부활절 뮤지컬을 한다.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 8시 30분. 요번에 또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하지 말고 자식이나 남편 보고 뮤지컬 하나 보러 갈래? 뮤지컬이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뮤지컬 보러 갔는데 그 공연 장소가 기가 막히고 보면 굉장히 감동될 거야. 올해 하면 우리 좀 수준 높게 한번 살아보자. 뮤지컬.
그렇게 한번 초청해 보세요. 교회라고 말하지 말고 뮤지컬. 수준 높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날 여러분이요, 불신 가문 복음화의 사실상 D대로 잡으세요. 우리 가족 복음화 하나님, 이번에 5월 7일 날 이제 그 토요일인데요, 5월 3시 가족 초청 열린 음악회 본당 카버넌트 개최합니다. 여기서 이날 여러분들이요, 이제 그 들으면 잘 아는 유명한 분들이 많이 와요. 유명한 분들 많이 옵니다. 코로나 전에는 송해 팀들이 왔잖아요. 당의 서기 장로님 중심으로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누구나 감동을 할 수 있는 음악회를 열자고 준비했어요. 뭐 당의 서기 장로님 표현으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음악회가 될 것이다. 그걸 내게 자랑을 하더라고. 자, 이렇게 음악회를 개최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본당 헌당을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을 위한 위로 차원도 되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뭐냐? 가족들을 초청했어. 교회 과부라고 해서 혼자 다녀. 과부 아닌데 혼자 다니까 과부인 줄 알아. 혼자 사는 줄 알아. 과부 아니요. 그건 영적 과부요. 그런 분들 남편 다 전해서 가문 복음화 이 접촉점을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불신자들이 처음 마음을 열고 교회 문턱을 넘어선다, 이거 참 힘들어요. 존심상해요. 그래서 교회가 열린 음악회 같은 이 접촉점을 만들어가지고 야 공연 오늘 누가 온다 하더라, 공연 한번 보러 가자, 그렇게 초청을 그렇게 하는 활용을 좀 잘 해보세요. 불신 가정들을 초청한 분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집행부에서 로얄석에 앉기로 했어요. 불신 가정에 초청한 가정은 로얄석에. 원래 기존 성도들은 전부 다 저부터 저 뒤쪽에. 제일 잘 보이 좋은 자리에 세가족 초청한. 그래 앉고 싶거든 남편 데려와요. 자식을 데려오든지. 가족 복음화를 위한 거니까. 딱. 여러분 이 커버넌트 홀이요, 여러분이 매주 나오는 게 잘 모르는데 다른 교회에서 어지도 그래 핵심 맞추고 나는데 목사님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목사님 교회 자주 오고 싶어요. 다른 교회인데 우리 교회의 핵심 오랜만에 했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이 커버넌트 공연하기가 너무 좋은 장소가 돼 있어요. 이 영상이, 이 이제 화면, 이 음향 전부 다 최고의 이 시술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을 때 감동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최고로 멋진 무대가 될 것이다. 자, 오신 분들의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고 감동할 정도로 딱 마음 열려지면 제가 딱 나와가지고 영접 메시지 할 거예요. 영접 메시지 하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좋은 기회입니까? 가문 복음화, 직장 복음화, 직장도 그래 친구들, 응? 지역 복음화, 또 여러분 학교 학원 복음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여러분 다 옆에 앉아서 같이 공연을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다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시간표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하라고 주신 복음 축복입니다. 4절로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을 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에요.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다. 그런데 이런 선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 표현했으면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이 약속, 조상, 그리스도 이런 단어를 다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우리 이스라엘이 본문에 보면 우선적으로 양자되었다라고 강조하죠. 양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양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다. 다시 말해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 은혜.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취해 가셨습니다. 자, 이들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희생제사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문을 다 그렇게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까지 보내지 않았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민족이 누릴 수 없는 축복의 기도권 이것을 가졌던 민족이었다. 궁극적으로 그 어떤 민족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우리 민족에게. 그런데 이들은 이런 축복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지 깨닫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발로 차버렸다. 가만히 놔두면 12가지 고통을 받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빠져버렸다. 지금도 2000년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봐도 답답한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도 토요일날 안식일 보냅니다. 구약거. 그래서 이 성지순례 가면요, 이스라엘 가면요, 토요일날 차 한 대도 안 움직입니다. 버스들 보면 버스 정류장 100%다 차 토요일 안식일이래. 왜 우리 일요일 날 우리가 주일 예배되면 주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부활을 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삽니다. 지금도 구원 없습니다. 자, 이런 말이세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감각한 것에 대해서요.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감각한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가를 의심해 봐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옆에 불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완전한 복음 가진 내 옆에 지금 사람이 있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 나는 내 일이 바빴어. 난 내 문제가 많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만나도록 해주었는데 만나게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육신적인 것만 하고 끝내버렸다. 하나님 계획이 틀어질 뿐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듣겠어요? 여러분이 죽으라고 땀 흘리며 일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 잘 되고. 영혼이 먼저예요. 순서입니다. 순서. 삼박자 복음의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된 거. 영혼이 하나님과 참 맞아버린 나머지 저절로 다 돼. 이거를 몰라요. 대부분이다. 이거를 몰라요.
우리는요 육신적 이스라엘이 놓친 이 구원의 축복을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맛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요 다른 불신자들 앞에서 먼저 맛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왜 나를 먼저 구원해 줬냐? 왜 복음의 맛을 나를 먼저 보게 했느냐? 나를 통해서 아직도 나처럼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최고의 기대입니다. 최고의 기대. 여러분은 돈 많이 벌고, 여러분은 건강하고, 여러분 출시하고, 여러분 이름이 나타나기를 기뻐하기에 살지 살는지 몰라도 불신자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어요. 기대. 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뭐요? Heavenly power.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이루는 헤븐의 미션을 실현해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요? 각자에게 헤븐이 달란트를 주셨다. 역사상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학생 자원자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학생 자원자 운동. 이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로버트 스피어 선교사가 있습니다. 로버트 스피어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든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겁나는 말이. 믿음 있냐? 있으면 보여주라. 못 보여주냐? 포기해라 하시나. 그 겁나는 말이죠.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어정쩡한 그런 종교생활 하지 마라 그 말이. 어정쩡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결단을 해라. 신앙생활 3장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예수님께서 라오데기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자, 여기서 찾으라 그 말입니까? 차든지 하든지 뜨겁든지 하든지 그랬습니까? 차든지 그 말이 여기 무슨 의미입니까? 뜨거워져라 그 말이에요. 뜨거워져라. 뜨겁든지 복음적 열정을 좀 회복해라. 생명 살리는 언약적 도전 좀 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기대를 확실하게 충족시켜서 드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이 소원을 충족시켜라. 자,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은요 영적 이 시대 이스라엘로 부름받았다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언약적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산 정인들 다 되시기를 제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플렉스라는 용어가 있죠. 요즘 그러니까 1020 세대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플렉스 돈을 쓰며 과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돈을 쓰면서 과시한다. 또 지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원래 이 구부리다, 플렉스. 이 플렉스가 뭐예요? 플렉시블하다. 플렉스, 구부리다. 구부리다라는 뜻에서 파생해가지고 이건 실제적으로 이 근육이 있는 몸 좋은 사람이 등을 구부리면서 근육을 보여주는 여기에서 나오는 원래 그 뜻이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 미국 힙합 문화에서 부나 귀중품을 과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래퍼들이 사용하는 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음악 시장에서 이제 그 시작된 이것이 이제 넘어가지고 소비 시장까지 그렇게 유행이 되는데 플렉스 하는 것을
목표로 아르바이트하고 용돈을 모아가지고 명품을 사가지고 SNS에 자기를 자랑하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예요. 플렉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세상은 지금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플렉스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가지고 모두 초점을 거기 맞추고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복음 플렉스 해야 돼요. 복음 플렉스. 복음을 최고로 자랑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영적 진리를 가지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삶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된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최고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오늘부터 바울의 심정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복음화의 눈물로 하나님의 간구함으로 교회가 정해놓은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가족 복음화, 가문 복음화 이루어지는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생명 살리는 열망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